안녕하세요. 저는 경주 월성 원전 최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3년을 8월 25일이면 만 3년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울부짖고 있지만 지금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되고 정치하는 분들이 바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3년을 해보니까 정말 온 국민들이 다 알았어. 이 발전소가 나쁘다는 것을, 위험하다는 것을 정말 정부를 대고 큰 소리로 정말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냥 가슴속에만 그게 뭔가 모르고 지금 아까 고등학생이 말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걔들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곳에 참석을 많이 했어. 같이 국민이 이걸 바꿔나가야지 정치하는 사람은 절대 안 입디다. 저희 3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정말 암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1년을 살아가는 것이, 원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막연합니다. 조그마한 농사를 지으면서 조그마한 재산을, 집 하나를 갖고 있지만은 그 재산조차 값어치가 없습니다. 전혀 원자력 핵발전소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집에 여섯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3대가 살고 있어요. 손자를 둘이 키우고 있는데 이 손자의 몸속에 방사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럼 여기 살수 없다. 우리가 딴 곳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 지는 애와 같지만은 걔들은 지금 한참 커서 살아야 되는데 얘들을 이걸 좀 어떡할 거냐.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팔려야 그걸 갖고 어디를 가서도 살수 있는데 이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사능은 늘 나옵니다. 공기가 오염됐어요. 먹거리 자체부터 다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돼서 우리는 그 지하수를 먹고 공기 숨을 쉬고 삽니다. 그러나 정부나 한수원은 똑같은 말만 합니다. 그 기준치 미달이다. 마셔도 괜찮다. 또 이주라는 얘기를 깨끗한 곳에, 우리도 깨끗한 곳에 가서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법이 없다. 법이 없으니까 너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딱그두 가지입니다. 3년 동안 늘 앵무새로 말하면 되풀이 하는 게그 말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누가 힘을 모아주어야 그 핵발전소 가에서 전기를, 우리나라가 싼 전기로 인해서 이만큼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이나 이 전국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싼 전기 많이 쓰셨죠? 밝은 곳에 살수 있는 그것이 그 가까이에 사는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더 지금 앞으로는 더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알고는 우리를 구제해 줄 방법을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 30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피폭이 됐으니까 정부는 한 손을 보고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팔수 없는 재산만 사주면 우리는 어디든지 깨끗한 데 곳에 가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발전소는 어떻습니까? 한수원은 저거 할짓다 합니다. 서울에 본사 팔아서 그 어려운 발전소 옆에 있는 어려운들 시민들 구제할 생각은 안 하고 저거 다 놓아 먹었습니다. 거짓말은 입만 열면 그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주민들 속이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서민으로서는 그 문턱을 넘기가 정말 계란으로 파이를 칠 정도입니다. 왜 이런 사회가 돼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핵발전소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억압당하고 이렇게 내 권리를 얘기 못하고 이 오염된 곳에 자식 애들을 키워야 됩니까? 저도 갑상선 암 수술을 5년 전에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70이 다 돼서 이렇게 다니는 건 뭐냐 하면 나는 내 손자 둘이 인데 내가 뭐 어디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내 손자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있고 정말 어디라도 갈 수 있으면 가서 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응? 핵발 선수의 실정을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정말 좀 구해달라고. 우리와 같이 동참해서 이제는 도와달라 소리 안 합니다. 저 당당하게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희생한 만큼 여러분들도 우리를 같이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여러분과 같이 한번 모색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